네, 반갑습니다. 지금 주식장이 워낙 지금 난리죠? 다시 나스닥이 지금 미국 장이 엄청 상승하는 듯 하다가 파월 의장 그폴 보츠인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나서 지금 추석 꼬꾸라졌잖아요. 지금 그래서 멘탈이 나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뭐저 역시도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겠지,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1, 2년 투자하고 뭐몇달 투자하고 장사한다. 주식 접을 거 아니잖아요. 장기로 또 투자하는 해야 돈을 딸 확률이 높고, 그리고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는 뭐 이상한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량주 애플, 테슬라 이렇게 투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구글, 애플, 테슬라,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안전한 우량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혀 그런 거 없이 네, 여유 있게 투자하고 계실 거 생각합니다. 물론 지금 당장은 아, 내 주식 이런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? 팔고 마이너스 좀더 됐을 때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많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면 거짓말이고, 그렇지만 그거를 이겨내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의 반만 사놓고 나머지 반은 떨어졌을 때 이제 분할 매수를 할수 있게 비상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니까 네,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신 걸로 투자하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그러면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멘탈이 꺾이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.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주식 더 떨어지니까 하루 종일 보거나 뭐 아니면 내 기업에 대한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뭐 기업의 영업이익, 실적 이런 거 되게 잘 나오고 앞으로 미래도 유망한데 지금 당장 나스닥 장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아, 내 지금 주식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내 주식 지금 내 손가락은 버릇에 매도 버튼에 가 있는 그런 행동을 절대 멈추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 지금 장이 안 좋고 지금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계속 몇년 이렇게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아닐 확률도 반반이에요. 어차피 오를 될 확률 반, 아닐 확률 반. 어차피 동전 양면 던지기 전 반반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전문가들이 떠들어고 얘기해봤자 미래는 알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멘탈 흔들지 마시고 이럴 때 멘탈도 꽉 잡으시고 저희 같이 길게 호흡하시면서 좀 이럴 땐 주식 창을 좀 보지 말고 그냥 자기 할 일을 다 하시면서 좀 이제 좀긴 호흡으로 좀 지켜보셔가지고 같이 이좀 별로 좋지 않은 이장 시기를 넘겼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지금까지 요맨이었고요. 감사합니다. 요밤.